8월 27일 바이블텔링으로 시편을 묵상합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후반부 말씀입니다. 145절에서 152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리이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 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쫓는 자가 가까이 왔사오니 저희는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를 궁구함으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성도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자연히 악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많이 공부하게 되면 그분의 말씀이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전에 세우신 것임을 알게 됩니다. 시인이 주의 증거를 궁구한다는 말은 말씀을 깊이 연구한다는 말입니다. 153절에서 160절입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짐은 저희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많은 이단들이 구원에게서 먼 이유는 저희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다윗에게는 대적이 많았습니다. 161절부터 170절.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내 심령이 주의 증거를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와 증거를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의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시인은 무고한 핍박을 받으나 말씀만 경외한다고 말합니다. 두려움과 기쁨은 때로 함께 있습니다. 거룩한 두려움과 기쁨입니다. 말씀을 사모함은 결국 우리를 찬미로 이끌며 기도하게 하며 구원을 얻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171절에서 176절까지입니다.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찬송을 바랄지니이다.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우므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지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를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가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더불어 사는 자들의 입술에는 찬송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긴 말씀과 감동 다음에는 자연히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택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 찬송과 더불어 기도가 나오게 되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주의 자녀들도 비록 때로 방황하기는 하나 여전히 주의 말씀과 계명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함이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이며 기쁨임을 고백하며 늘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